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가 태백에서 고한의 그 정선군 카지노를 넘어가기도 하고, 겨울의 설경이 유명한 함백산을 올라가는 서항로란 데입니다. 서항로. 이리로 쭉 올라가시게 되면은 오투 리조트, 또 함백산, 정암사, 이렇게 상동으로도 갈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산길, 산간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태백의 짧아진 겨울 해가 니엇니엇 함백산의 높은 산을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아주 늠름하게 생긴 태백의 그 젊은이들과 주행 영상을 이렇게 만들면서 우리가 그 허심탄회한 그 이야기도 나누고 이랬습니다만은, 오늘 그 해저문 산길을 달려서 오투 리조트의 손님을 모시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 쪽으로 이렇게 모시고 내려오면은 한 돈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귀한 손님인데, 오투 리조트에 저게 뭐더라 저게 금강송이 붉은 자태를 이렇게 저녁 노을에 뽐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위에 오투 리조트가 이렇게 보이고, 서산마루 쉬어가는 길소나 내 사연 전해 주겠소. 정든 사람 떠난 지 오래고 내님은 소식도 몰라요. 뜬구름 하나 삼포로 갔거든. 정근님 소식 좀 전해줘. 나도 따라 삼포로 간다고. 와, 이걸 너무 음을 높이 잡았네. 그래도 이젠 소용없네. 삼포로 나는 가야지. 자, 해질녘 오토리조트. 1260m 고지에 멋지게 지어진 오투 리조트가 어둠에 설설 묻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름에 특히 시원하고, 겨울에 설경이 아름다운 태백 함백산 기슭에 있는 오투 리조트 콘도 잘 기억하셨다가 한번 꼭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백산, 아이고. 오늘 막 차들이 무지하게 많이 돌아와 있네. 오투 리조트. 오투 리조트는 너무 멋져요. 왜안 나와? 어디서 와요? 택시가 와 있습니다. 어휴, 이거 뭐 다 들어가네, 소리가, 이거? 응? 와, 이거 들어가도 되나 몰라. 아, 이거 함백산 노을이, 이거 참 멋지네. 아이고, 참. 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주영아, 저
반가워요. 일단, 나도 반가워. 잘생긴 사나이. 그 양해를 받아야 돼요. 예. 제가 그 태백에 이 관광 홍보도 할 겸해서 이렇게 좀 양해를 받고 그 앞장면을 찍고 있어요. 제가 저 오늘 기쁘게도 구독자 5만을 넘어섰습니다. 5만.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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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에 200. 많이 벌려. 진짜요. 그 저기 이 시키면 택시로 이 생계가 어렵거든요, 솔직히. 그 아주 못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제가 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정말 성과가 안 나다가 작년에 대박이 하나 났어요. 1월 달인가. 그러니까 대부분 수익 창출로 가더라고. 이 유튜브라는 게 아시겠지만은 열심히 이렇게 찍어도 성과가 뚜렷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포기하면 안 돼요. 어느 영상이 어느 날 50만 명 가버려. 꾸준하게 올리다 보면. 제가 유튜브 해수로는 3년, 제대로 한 건 2년이거든요. 2년 만에 그만한 성과가 어디에요. 그렇죠. 우리 뒤에 우리 참, 애들도 참 예쁘게 잘생겼는데, 시간 나시면요, 유튜브에 한백산 도깨비 치면 나와요. 한백산? 도깨비. 아, 한백산 도깨비. 야, 그 여기 한백산 요 뒤에, 아, 네. 요 닉네임을 따가지고 제가 그, 쉽고 기억하기 좋은 단순한 저 닉네임이 좋거든요. 좀 잘 지으시네요. 한백산 도깨비. 그래가지고 한번 들으면은 도깨비만 쳐도 나오고 한백산만 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게 이래 이름 치면은 이거 그 사람 이름 뭐라 몰라요. 그럼 차라리 뭐 예를 들어서 소매치기 하든지 맞잖아요. 뭐를 지어도 상관없으니까 선량한 소매치기 하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일성 저 친구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이름을 단순하고도 기억나기 좋게 지어야 돼. 한백산 도깨비 잘 지으신데요. 예. 맞죠. 귀에 들어오는. 예. 그게 왜냐면 가만히 있어 도깨비? 아 한백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치면 나와요. 제가 그 동영상이 4,000개나 올려놨거든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제가 특출한 기술이 없는 사람은 저 많은 영상으로 가야 돼요. 이 많은 영상이 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안정된 수입이 돼요. 이게 우리 뭐 벤쩌도 있고 뭐 왜 먹방하는 사람 그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80만 조회수, 200만 조회수 이거 몇백 개 나와도요. 자자는 거 6,000개 봐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그 영상이 올라간 때 바짝 뽑아먹지만은 그 다음에는 저 소재의 고갈로 인해서 크게 성장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 뭐 그 내 생각인지 몰라도 저는 이제 이렇게 일상기 산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뱀이 뻘뻘 기갈 수도 있잖아요. 잽싸게 자세하게 찍는 거예요. 그거. 작년에 저쪽에 저 한백산 쪽에 태백산 쪽에 갔다가 나중에 그 태백산 운수봉 7.4 급출연 덜덜 이런 게 있어요. 제목도 그래 궁금하게 지금. 야야야 도깨비 깜놀 뭐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글쩍하게 메인 그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저 속에 그걸 넣느냐 또 이게 중요해요. 같은 거라도 뭐 저 제목 잘 지면요 막 올라가요. 궁금해서 야야 이게 뭔 소리? 이씨 낚시잖아 이러고. 저는 이제 그 특출한 재주가 없으니까 70% 이상이 경치입니다. 경치. 여름에는 이 근처에 맑은 물, 계곡, 덕풍 계곡 사진 혹시 들어보셨어요? 덕풍 계곡? 예. 안 들어보셨죠? 제가 볼 땐 여기 태백에 오시면 꼭 태백만 보라는 법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차를 가져오셨는데 덕풍 계곡 가서 그 끝까지 차가 들어가서 주차장에서 데크가 잘 돼 있어요. 거기 따라가시면은 그 기사님 얘기 듣고 잘 왔단 말이지. 이래야 된다니까. 여기서 20분 정도 가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당신 그 계곡미 좋은데 한 군데만 딱 소개하라 이러면은 난 그게라 그래요. 저 시키면 저쪽 삽니다. 어디에 태백시에 있는 거예요? 아 정확하게 지명은 삼척시인데 바로 산 넘어가 삼척이거든요. 예, 그 넘어가 덕풍계곡이에요. 사계절. 그리고 여기서 사장님 그 스마트폰에 한백산 도깨비치고 덕풍계곡 치면 나와요. 아주 뭐 난 너무 반해가지고 1년에 200번가 200번 아 200번 간다는 게 200번의 영상을 평균 담는다는 거지. 그 계곡에서 작년에 제가 마음먹고 4시간 올라갔는데 등산객이 내려오는데 물어보니까 3분의 1밖에 못 왔다고.
그 골이 그렇게 깊어요. 사진 찍으시면서 제대로 살피며 가려면은 내가 중간에 텐트 치고 1박 하시. 그냥 막 죽이 살리러 가면 몰라도. 그 덕풍 계곡 가가지고 불독사도 보고. 그거 다 봤지. 독사. 뱀을 자주 보죠. 돈이 돼요. 독사가. 독사가 쉽게 말하자면은 조회수가 잘 나오고. 또 뱀이라는 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뭐 덕풍 계곡 갔다가 팔뚝만한 독사를 만나도 이러면 사람들이 뭔 소리 하고 보거든요. 그리고 경치도 찍고 뱀도 찍고 멧돼지도 지나가면 찍고. 제가 해보니까 이런 건 있더라고요. 뭐 제가 자랑이 아니고 실제로 경험상 보면 유튜버를 하고 싶은데 막막하잖아요. 저 컨텐츠를 내 스스로 좁혀버리면 안 돼요. 나는 이쁜 여자니까 몸매로서 한번 성공을 하겠다. 에? 또는 먹방으로 하겠다. 이 먹방에 재주가 안 나면 끝내야 돼요. 근데 다양하게 경로를 열어놓으면 눈길에서 차 서너 대가 처박힌 거 있으면 찍고, 가을에 산에 손님 모시고 갔는데 단풍이 기가 막혀 그것도 찍고, 한 것도 없어.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복이 심하면 그것도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소개해서 시작했지만 과욕 부리지 말고 소소하게 내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의 어떤 유튜버, 그게 제일 중요해. 사장님 고기 구워 드시면서 시간 나시면 한백산 도깨비 구독까지는 안 바라지만 이래가지고 3만 조회수 만드신 거 아니에요? 맞죠. 손님마다 다 비전 있어. 손님 한 분이 제 영상을 보시고 아 시골스럽고 어떤 꿈이 없는 영상이 좋더라. 또 달고 와요. 사람들. 소개. 항상 또 달고 와요. 그 저 한백산 도깨비 보면은 온갖 시골집은 다 나오고, 물 좋은 데는 다 나오고, 설경 좋은 데는 다 나오더라. 막 끌어서 준다니까.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는데, 그냥 아무도 모르는 좋은데. 소소한 거. 선생님 통하는 게 있어. 정말 좋은 영상은요. 캐나다 이런 영상 보면요. 한국 자연미학은 비교도 안 되는 영상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런 게 원하는 게 아니거든. 한국의 겨울 계곡이 소소하지만은 물소리가 졸졸졸졸 들리는 이런 멋있는 데가 있다 소개하면요. 저 5만 명씩 봐요. 어떤 거는. 얼마 전에 경상북도 영양하는 데 있어요. 1월산이 있는데. 거기 갔다 오다가 해그럼에 폐가를 하나 찍었거든요. 어제 보니까 25만 명이 봤더라고. 그게 1,800달러. 달러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 이제 달러로 표시되되 달러는 국가 한국은행으로 기속이 되고 달러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제 계좌에 넣어주는 거예요. 구글에서 정해진 날짜에. 아 구글에서 돈을 넣는 거예요? 구글이 유튜버 모회사 아닙니까? 즉 구글이 만든 회사가 유튜버예요. 그래서 저 수익 창출 계약을 하면 구글 사이트로 들어가서 수익 창출 계약을 거기서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한 20일 있다가 축하합니다 이런 한글로 서면이 오거든요. 광고를 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거예요. 두 분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응? 한백산 도깨비 궁금해지네. 고기만 드시.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야. 3만 2년 만에 촌놈이 2년 만에 3만 아까 보니까 50명인가 됐던데 그냥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거 해야 된다니까. 이 집이 맛있다고 소문 났거든요. 이 집이 왼쪽역? 예. 요 집. 예, 가게는 좀 하는데 호평을 해요. 와본것도 같다 이제. 예예 이 집. 와본 같은데? 예전에 와서 먹었던 것 같아요. 좀만 해도 맛있는 집에 가야 돼. 꼭 한번 볼게요. 예 감사해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어 그래 아 있었어 벌써 애들이. 다른 건 먹어. 이제 된다. 아유 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박 나세요. 예. 한번 봐주세요. 예. 하, 근데 이 도깨비가 뜯어내는데 이게 다 들어가는데 큰일 났네 이거. 자 여러분 너무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의 어떤 영상을 추구하는 예, 한백산 도깨비는 예, 성차하신 손님의 어떤 양해를 받고
우리 손님들의 어떤 이 얼굴은 나오지 않으니까 앞에 주행 영상을 찍어서 좀 유튜브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그렇게 하시오 하는 양의 말씀이 좀 전에 있었는데, 자, 요즘은 그 차 안에 이렇게 손님이 타셨을 때 얼굴은 안 나오니까 됐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목소리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손님의 어떤 제대로 된 양해를 받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약에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영상을 삭제할 것을 이렇게 만약에 욕을 하면은 대가닥 삭제를 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 해당 그 영상을 앞을 찍고 있는데 택시 안에서 만약에 대화가 녹음이 됐다, 거기에 대해서 그 이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뭐 댓글로서 혹시 그거 지우시오 하면은 지워야 됩니다. 여러분, 괜히 고집 부리고 있다가는 또 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자, 태백에 하루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설 준비를 하시느라 시내가 꽤 복잡했는데, 우리 그 존경하는 시청자님들께서도 우리 그 다가오는 2월 5일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5일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즐겁고 형제분들 간에 다투시지 말고 조금 좀 더 잘난 내가 참는다 이런 생각으로, 동생이 살살 대들어도 좀 참고, 형님이 또 이렇게 좀 기분 나쁜 말을 조금 하셔도 주위에서 보고 있는 조카들을 또는 형수 재수씨 주변 상황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서 조금씩만 참으시면 즐거운 설날이 안 될까 싶습니다. 도깨비도 설 이렇게 새로 가면은 형님이 가끔 성격이 급하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슬슬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만은 내가 참으리라. 우리 설날 기쁜 날에 또 빨끈해가지고 형님한테 대들게 되면은 옆에 있는 조카 또 얼굴도 또 이렇게 또 싹 변하게 되고, 이러니까 설날은 참으리라, 참아야 하느니라 여러분. 자, 도깨비가 여러분들께서 좀 잘 설날에 좀 이렇게 인내심을 발휘하셔가지고 부드럽게 이번 설을 보내시면 어떨까 이런 뜻에서 도깨비가 좀 주제넘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상가에도 하나 둘 불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그 돈을 많이 갖고 내려가거나 이 음식을 뭐 또는 이런 걸 창을 잔뜩 가서 고향 내려가시는 것보다도 비록 뭐 귤 한 봉다리 사갖고 가셔도 부모님들은 좋아하시니까, 여러분들 저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기운이 쇠약해지시는 부모님 얼굴 한번 보고 오셨으면 어떨까 하고 도깨비가 한번 희망을 해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안 내려갔다가 후회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 부모님 얼굴 한번 꼭 뵙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백 시내에 서서히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백산 백개비가 부지런히 입을 올리고 있는데,
또 듣는 각도에서 보면은 말이 많다 이놈아, 주디 좀 받으라 카이, 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서로 먼저 가겠다고 난리세 난리여. 가야지 뭐 이럴 때 잽싸게. 아이고, 동작이 빨라야 돼요. 어머님 살아생전 불효한 자식 용서를 빚나이다. 안녕하세요. 저 하장성에 그걸 홍익베스트입니다. 홍익베스트빌. 네. 야, 우리 잘생겼네 사나이 중에. 저기 좀 한 가지 양해를 좀 받을게요. 네네네. 내가 저 앞에만 찍는데 유튜버거든요 제가. 네. 앞장면 우리 잘생긴 사나이 얼굴 안 나오니까 앞에 좀 찍어도 되겠는지. 앞이요? 어디 앞이요? 저 이거 찍고 있잖아. 아, 이거요? 오케이 바리? 네. 아, 감사해요.